오는 24일 막을 올리는 도쿄 패럴림픽도 올림픽과 마찬가지로 모든 경기장에서 일반 관중을 받지 않고 치러집니다. 일본 정부와 대회조직위원회는 16일 도쿄도 국제패럴림픽위원회 IPC와 도쿄 패럴림픽 관련 4자 대표 온라인 회의를 열어 패럴림픽 전 경기장의 무관중 원칙을 확정했습니다. 도쿄 패럴림픽은 오는 24일 시작해 다음 달 5일까지 도쿄와 지바, 사이타마, 시즈오카 등 광역지역 4곳에서 펼쳐집니다.